대부분이 업무타운과 상업지역으로 이뤄진 서울의 중심 중구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2만 명으로 서울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작은 자치구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에는 서울의 상징 청계천과 덕수궁, 서울 대표 상권인 명동, 신당동 먹자골목 상권, 젊은 층의 수요가 많은 을지로 등 다양한 랜드마크 명소가 많은 자치구입니다. 중구의 2023년 3분기 기준 30평형 신축 평균 아파트 시세는 8억 6천만 원이며 대장아파트는 시청 앞에 위치한 296세대의 덕수궁 롯데캐슬로 15억대 초중반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거주인구가 가장 작은 중구 대표 상권은 명동과 동대문, 을지로에 집중되어 있고 시청과 서울역 등 대규모 업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자족도시로 인프라가 우수한 상급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중심부의 인프라에 비해 학군이 부족하지만 2023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5,780만 원으로 수도권 최상위권 수준이며 2023년 3분기 신고가는 30건으로 매수 심리가 높은 편입니다. 가장 작은 인구수로 역전세 건수도 190건으로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50세대의 입주 예정 물량이 있으며 최근 3년 2건 이미 분양으로 준수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 중구의 개발 호재와 부동산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중구 개발 호재의 핵심은 서울역으로 서울역 북부역세권이 개발되어 최고 38층의 고밀복합 개발로 강북의 코엑스 규모의 컨벤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역은 현재 KTX, ITX 경부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등 8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GTX-A, GTX-B, 신분당선, 신안산선, 수색광역 고속철도까지 5개의 노선이 추가되면 총 13개의 노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은 지하 5층, 지상 40층 총 5개동 연면적 35만 제곱미터의 전시호텔, 업무주거 복합단지로 특히 국제회의 수준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춘 컨벤션 시설이 도심 강북권 최초로 들어서는데요. 이 중 중구의 충정로 역세권인 중림동의 경우 부가현류타운의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상승과 GTX 2개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수혜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역 중 하나입니다. 신당동 재개발. 모아타운 1차 신속통합 신당 8구역부터 9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8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8층 아파트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개발될 예정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당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3년 3분기 네 번째 입찰 공고를 통해 진행되는데 서울 중구 신당동 연면적 54,028제곱미터 규모로 315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당 10구역은 17년 만에 재개발 사업을 재개했는데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탄력이 붙었고 최고 35층 1423가구 정비계획안이 확정됐고 2023년 말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당동 일대 개발 압력이 높아져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국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인 남산타운도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어 신당동은 강남권과 도심권으로 이동이 편한 직주근접 요지에 위치한 만큼 재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수요층으로 서울 인기 지역 중 한 곳이 될 것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 계획. 서울시가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퇴계로변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남산을 끼고 있어 고도 제한이 걸려있던 충무로역 일대에 최대 50m 높이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퇴계로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북측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측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맞닿는 곳으로 이 구역은 남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고도 제한이 걸려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퇴계로변 일반 상업지역은 최고 36m, 주거지역은 최고 28m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일반 상업지역의 고도 제한은 최고 50m로, 주거지역은 최고 40m로 제한이 완화되어 50m 13층 내외의 사무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 재개발. 서울 중구의 밀레니엄 힐튼 호텔이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어 최고 38층 높이로 계획했으나 남산 조망축을 살리기 위해 32층으로 낮추고 동강거리도 확보하여 개발될 예정입니다.
힐튼 호텔 소유주인 특수목적법인 YD427PFV가 제출한 재개발 정비계획을 변경 막바지 검토 중으로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특수목적법인 YD427PFV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되는데 40년 역사를 지닌 밀레니엄 힐튼 호텔은 202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운영이 공식 종료된 상태로 2027년까지 힐튼 호텔을 허물고 오피스 상업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개방형 녹지를 부지에 40% 이상 조성하는 대신 현재 23층 71m 높이 건물을 헐고 최고 38층 150m 복합 빌딩 2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최대 개발호재인 GTX 더블 역세권이 되는 서울의 중심 중국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